낙인이 채널에 찍힌 게 아니라 네 이마에 낙인이 뭐 찍혀 있는 거야. 아니 그러면 이게 새끼야. 이게 새끼. 이게 새끼 너무 미쳐. 영감이 새끼. 아 좀 약간. 아 형님. 어 들어오세요 형님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아 형님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어 왜 또 이렇게 또 와주신다고. 그래. 아, 응. 어쩌냐. 오늘 뭐 어떻게 얘기 잘했어? 얘기 잘했죠. 아, 딱 지금 얘기 딱 끝났을 때 형이 도착해 주신 거예요. 결정은 지은 거야?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? 아직 모르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거야?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? 76만이 다 됐거든요. 76만이 다 됐는데 그게 일단은 거의 90% 폐쇄예요. 내가 볼 때 90% 어떤 영상을 올려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노딱을 매겨버린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유튜버로서는 거의 뭐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. 진짜로 이거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강아지 영상 그냥 먹는 거 있죠.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밥 먹는 것도 노딱 걸리고 그리고 뭘 올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. 엄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20번 더 운 것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 그렇고 채널이 그 영상이 2500개가 있으면 2500개가 싹 다 그냥 노딱. 답답하지. 유출하게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아마 모든 걸 다 테스트 해봤을 거예요. 이렇게도 올려보고 진짜. 저렇게도 올려보고 비공개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. 그래도 안 돼버리면 이거 진짜 막막하거든요 여러분들. 제가 어떤 것까지 해봤는지 알아요? 뭐 3분 50초 동안? 어 아무 말 안 하고 웃고 있는 영상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사람 좋은 척 나 눈물 날 것 같네. 사람 좋은 척 웃고 있는 영상만 설마 이것도 걸리겠냐.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. 근데 올린 지 3분 만에 바로 노딱이에요. 네. 제가 월요일에 코트 형이랑 진짜 아친한 소개팅 그 봉준이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 개새끼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형한테 개새끼야 저 새끼도 약 올리네요. 아씨 아 요새 왜네 아니 허리가 난리냐 방음부스에 좀 갔네요. 여기 뭐 곱등이 기어다니는 거 아니지. 거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은 지금 뭐 이거저거 다 테스트 해봤을 거 아니야 쉬면서. 맞죠 맞죠. 이젠 그냥 새로 파는 게 나아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너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 또 그게 또 노딱이 먹어버리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우회를 하는 게 맞는데 할 수 있을 거야. 나는 할 수 있다고 봐. 5년 동안 유튜브 그렇게 키워오고 했는데 그래서 혼자서 5만 연습 다 해봤어요. 그래 아,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야. 우리 친구들 안녕? 오늘의 장난감은요? 연습 구독 감사합니다. 약간 액괴 이런 거 세란 친구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슬라임 만들 거예요. 이 슬라임이요? 와 소리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 세아TV입니다. 오늘은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코트 돼지 새끼 지금까지 유튜브 얘기만 해요. 코트도 하는데 웃음 좀 주세요. 진지해지지 말고. 진지해지면 안 돼요. 이제 너무 유튜브 얘기 많이 했네. 그러면은 제가 뭐 요리 좀 대접할게요. 요리를 한다고? 예, 요리 또 형님 오신다고 해갖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요리를 세아가 할 줄 알아요? 예, 여러분. 또 우리 형 온다고 또 잘 야무지게 준비해라 했거든요. 아 들고 와 들고 와. 형님 대접해야지. 그래 술 한 잔. 아 좋지 예, 형님. 좋지. 코트 정신 넣어주세요. 형님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대접해야지. 아 궁금하네. 어마어마해. 아 정화 이게 형 오늘은 진우 형 대신 코트 형 좀 해주세요. 코트 형 요즘 어깨에 공 들어가서 손 빼줄 때가 된 것 같네요. 만두 육포 만두 육포 개새끼야. 아니 씨발 개새끼야. 난 개새끼야. 개새끼 오늘 이거 손가락 팔면서 먹을 개새끼. 나 안 그래도 내가 그때 이 개새끼 때문에 내가 욕을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렇게 내가 씨바 이거 벗어나려고 내가 좀 돈 많이 쓰고 다니려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 개새끼가 이걸 또 상기시켜주네. 야 파란색 플라이드 처음 보네. 아 원래 그때 초록 색깔이었죠. 약간 느낌 있게. 아 이거. 장난이고 네. 장난이고. 넣어주세요. 예 네, 넣어주세요. 그래도 맥주는 필라이드 오늘. 맥주는 필라이드로 합시다. 그래 그래 그래. 코코카카. 뭐 좋네 얘. 1인인 치킨 해야죠. 네 형님. 아 근데 치킨 진짜 이거 두 개 시킨 거야? 다른 거 종류대로 하지. 그래 그래 그래. 종류가 또 다른데. 그래 그래 그래. 또 하나 더. 너는 야. 너는 이 새끼 코끼리 오줌 먹고 죽어라 그냥.
너는 그냥 코끼리 어심 처먹기야 이 개새끼야. 야 이 개새끼야 이거. 아. 어? 그래 그래 그래. 가자. 아 근데 맛있던데. 아 근데 맛 괜찮아요. 필라이트 진짜 괜찮던데요. 어. 예. 1인 7 필라이트. 야 맞다. 아 맞네 맞네. 아 좋네. 6호에다가 어. 그때 그 기억이 스멀 스멀 올라오네. 예.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100만 못 찍었는데 1년 만에 100만 될 수도 있어요. 뭔가 그럼. 길을 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. 금방이야 금방이야. 그리고 요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진짜 여러분들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요즘 구독자 수 별로 의미 없어요. 맞아. 광고주 물론 광고 들어오면 뭐 몇천만 원 받잖아 하는데 아니야. 그렇게 하는 것보다 채널 자체가 일단은 그 내실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수익적인 부분도 있고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하면 그것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. 진짜로 요즘은 진짜 구독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. 100만 유튜버 중에서도 진짜 조회수 안 나온 유튜버들 진짜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그 유지력이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. 진짜로 그죠? 예.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 아니 해봐 괜찮아요 형님. 새로운 채널을 팠는데 네. 아 말해봐요. 말해봐요. 괜찮아요. 아, 여러분 새 채널 봤는데 그 채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돼버리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서. 채널에 찍힌 게 아니라 네 이마에 낙인이 뭐 찍혀 있는 거야. 아니 그러면 이 새끼 너무 미친. 영감이 새끼. 아 약간 나는 녹다 전념. 약간 녹다 전념 되네. 어? 와. 야 그러면 큰일 나지. 형은 지금 뭐 들고 있는 질병 있어요? 없죠? 어 없지. 방송 내가 형 거 보면은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 형이. 나 운동 진짜 요즘 견뎌 봤어. 나 진짜 허벅지 한번 눌러봐 줄래? 진짜로. 오. 땀? 아니 여기 어디 오오오오 그지? 아이씨 개새끼야. 이거잖아 나도 있어. 집에서 혼자 엄지발가락 들고 혼자서 뭐 하니까 혼자 하니까 짱짱해지는 거지. 이거는 모든 남자가 다 짱짱해. 어? 아이. 난 근육이 좀 있어요. 아, 그 자세가 있는데. 아 나만 이렇게 발작 아니었네. 다 이렇게 되지. 솔직히 말하고 벅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합니까? 두 번도 못 하잖아 힘들어서. 그게 아니라 하체가 날 것 때문에. 아. 어? 아 잠깐만. 아니 나 그만 아니야. 하체 운동을 두 번 하냐고. 나는 그거 배우는 거라는 거. 어떤 거? 나 혼자 해결. 혼자 해결할 때 마지막쯤에 그냥 다리 쫙쫙.